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입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브이로그 날인데요. 먹방을 그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다양한 맛집들을 보게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가 매운 걸로 엄청 엄청 유명한 그 짬뽕집이거든요. 짠짠, 바로 이 집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발 완뽕에 도전하지 마세요. 어떡해. 사실 저는 오늘 완뽕을 목표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맛이 너무 궁금해서 와봤어요. 일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엔로그!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는데요, 살짝 조금 긴장이 되긴 하는데 네, 한번 어떻게 드릴까요, 주문? 저희 김밥 하나랑 이거 하나요? 네, 매운 짬뽕 하나랑. 감사합니다. 여기 옛날부터 진짜 와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저 완뽕 절대 안 할 건데 맛이 너무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표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하나만 쓰고 가겠습니다. 나 어디다 쓰면 좋을까? 좋아 좋아. 짜잔. 이거 엔진분들이 오시면 이쁘게 꾸며주세요. 아시겠죠? 이 캐릭터도 마음대로 꾸미셔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짜잔, 김밥이 왔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빨리 속을 채워야 되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매운 거. 아 감사합니다. 오이 상남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별로 안 매워 보이죠? 큰일 납니다. 너무 떨려. 먹어볼게요. 아 이런 맛. 오케이. 진짜 괜찮다. 근데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예. 도전 도전. 맛있다. 시작해볼까? 아, 진짜 맵다. 와, 어떻게 맛이 이러냐? 아, 나 어떡해. 너무 매워. 아니야 괜찮아. 좋네 좋네. 감사해요 주식굴. 아 좋다 좋다. 아 생명수 너무 좋아. 매운 걸 먹으면 활력이 솟는다 하죠? 야 덤벼. 니가 그렇게 쎄? 아. 차돌박이. 그냥 거의 안 매운데 근데? 와 얘는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지금 차돌박이 짬뽕만 먹고 있어요. 짜장면. 다시 도전해볼까? 매운 거예요. 엄청 매운 거. 한번 다시 도전해볼래. 이제 살짝 괜찮아졌어. 아, 아닌가? 미래, 나 조언 좀 해줘. 어떻게 할까? 먹을까 말까? 먹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여기 왔는데 안 먹을 순 없지. 일단 주식 한 입만 먹자. 이렇게 살짝 땀이 식고 살짝 춥다고 느꼈을 때쯤 이제 한번 먹어보는 거지. 아, 괜히 먹었다. 맛있긴 한데. 일단 얘는 이제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돌박이 짬뽕 드시고, 여기는 근데 면이 좀 쫄깃쫄깃해서 짜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해요. 전 딱 뭔가 엄청 오버해서도 안 먹고 딱 적절히 먹었어요.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막 요즘 그렇게 막 멸종도 아닌데. 짬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엔로그. 짜잔, 제가 바로 젤라또 집에 바로 왔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트 초코칩 하나랑 말차로 하나 주세요. 네. 먹고기는 바질 우유랑 이태리 와인이요. 네. 와, 맛보기도 준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너무 귀엽다. 짜잔. 됐어.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사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와인 맛. 맛있어. 요거는 베스트라고 써져 있었던 건데, 맞아, 바질 모였는데, 결론 둘 다 맛있다. 요거는 말차 먹어볼게요. 미쳤어. 레전드. 다음은 민트 초코. 빼먹을 수 없죠? 짜잔. 오. 민트 초코는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요. 확실히 매운 걸 먹어서 그런지 더 좋네요. 지금 속이 한결 편해졌어. 근데 말차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완전 쿵 내 스타일. 진짜 맛있다. 다 먹었다. 끝. 보세요. 제가 망원시장에 바로 왔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시장 진짜 오랜만이에요. 시장 진짜 오랜만이에요.
망원 시장 진짜 넓다. 확실히 시장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네요. 좋다 좋다. 먹을 거를 정말 다 사볼게요. 이곳에만 오면 먹을 수 있다는 프링클 호떡입니다. 오! 잠시만. 고추튀김 하나랑요. 닭강도 되게 많다. 엔로그. 빵을 많이 봐가지고 음식 상태한 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쫄면 같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흔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숙소에서 하도 그런 족발을 많이 시켜먹다 보니까 국수랑 그런 거를 많이 사서 먹었는데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이러면 진짜 쉽게 굳이 하지 않아도 비벼진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일단 이렇게 먹을 준비를 다 했는데요. 진짜 보다시피 너무 예쁘죠, 지금. 이런 조명이랑 여기도 보시면은 네, 대박이죠. 완전 난리 났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나 좋을 줄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그러면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뿌링 호떡이랑 기본 호떡 같은 거. 이거는 튀김과 같이 산 부추 쫄면인가? 네, 아무튼 얘는 고추 튀김. 이 튀김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사왔고, 이거는 닭강정. 허니 간장 맛이랑 매콤한 맛. 아,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살짝 다운스러운 노래 들어야 되나? 어떡하지? 아니면 좀 사랑스러운 노래 들어야 되나? 좀 고민이다. 와, 미쳤다. 어떡해.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반죽이 너무 쫄깃쫄깃하네. 브랭크 호떡도 맛있다. 와, 이거다. 너무 맛있다, 진짜. 아니, 빙수 이런 거 어때요, 빙수? 너무 좋죠?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너무 좋다. 엔로그. 이거지.
오랜만에 시장도 가보고 되게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브이로그 할 때마다 늘 좀 힐링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도 되게 힐링도 하고 되게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봬요. 안녕. 별로인가?